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어야 될 유산균 정도 먹으면 좋다고 했을 때 그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러면 도달하는지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진료가 있었는데 저한테 오는 분들은 되게 보통 그 약전이라고 그러죠. 약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유산균도 있습니다. 그거는 별로 비싸지 않고요. 한 알에 200원, 300원, 뭐 아마 그 정도 됩니다. 뭐 개중에는 100원이 좀 안 되는 약도 있죠.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제가 드립니다. 그 대신에 감기약처럼 잠깐 먹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유산균 일단 먹으시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장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좋은 유산균들이 포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한 2주 이상, 한 3주 정도, 2주 이상 최소한 한 달 정도 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하고요.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들은 두 번 내지 세 번인데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서 타는 것들은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,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단위를 높은 것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셔도 충분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저 동물성 유산균하고 식물성 유산균이 있다고 하는데, 네네, 식물성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. 아니 꼭 동물성하고 식물성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. 보통 한 가지 유산균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뭐 치즈나 우유나 이런 것에서 이제 발효돼서 나온 것들이 이제 동물성이고, 이런 뭐 김치나 이런 식물성이 발효되면서 나온 것도 식물성인데, 그게 뭐 동물성은 안 좋고 식물성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. 동물성도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고요. 증상이 심할수록 한 가지보다는 멀티스트레인 여러 개가 섞인 게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축구팀하고 똑같아요. 이 유산균 중에 어떤 것은 적군들을, 나쁜 식중독균을 쫓아내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, 어떤 거는 또 골키퍼나 이 수비수 역할을 해주거든요. 우리가 축구팀 쪽에 11명이 뛰어드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도 한두 가지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아요. 물론 내가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됐다 그럴 적에는 뭐 한두 가지 가지고 되지만은, 내가 크롬병이 있다든지 내가 심한 과민성 장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멀티스트레인, 다수의 균주들을,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수의 균주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